현대상용차의 새로운 중대형 트럭,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탄생한 파트너, 파비스의 궁금한 점을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파비스 영상 사용 설명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상용 판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다인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파비스 구매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제가 사실 차알못이어서 파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이 잘 배워가 볼게요. 되도록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매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고객님들이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차량 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파비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4.5톤 또는 5톤 차량을 주로 타시던 분들이라서 파비스 차량 톤수부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보니까 특이하게 톤수 구성이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숫자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해당 톤수는 차량의 적재 중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5톤 카고는 5.5톤까지 적재 가능하고 8.5톤 카고는 또 8.5톤까지 짐 적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 어려운 뜻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톤수가 적재 가능 중량이었네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헷갈릴만한 게 샤시캡에도 톤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샤시캡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샤시캡은 말 그대로 샤시 그리고 캡으로만 구성된 차량인데요. 여기에 빠진 게 카고겠죠. 캡 뒤쪽에 카고와 같이 적재함이 없는 차량을 샤시캡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 15.5톤 샤시캡과 17톤 샤시캡이라는 말도 15.5톤과 17톤을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먼저 총중량 15.5톤 샤시캡은 5.5톤 카고 차량과 동일한 샤시캡을 쓰고 있고요. 총중량 17톤 샤시캡은 8톤 그리고 8.5톤 카고 차량과 동일한 샤시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시캡은 적재함이 없고 카고 차량은 적재함이 있고의 차이라서 같은 샤시캡을 사용하고 있어도 적재함인 카고의 유무에 따라서 톤수를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적재함 유무에 따라서 톤수 표기의 차이가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듣기로는 요 근래에 샤시캡에 대한 새로운 법규가 정해지면서 표기 방식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18년도부터 미완성 자동차인 샤시캡에 대한 법규가 추가적으로 정해지면서 이 표기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최대 허용 총중량이라는 기준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차량의 공차 중량 그리고 탑승 인원의 중량을 포함한 차량이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는 중량을 뜻합니다. 아, 그런데 혹시 공차 중량은 무슨 뜻이죠? 네,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공차 중량이라 하면 차량이 바로 주행 가능한 상태의 무게입니다. 더불어서 총중량이라는 것은 최대 적재 상태에 있는 자동차 무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샤시캡에 표기된 총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빼면 고객분들이 실제로 쓰실 수 있는 중량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샤시캡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카고와 같이 샤시캡도 중량별로 나뉘는 이유가 있나요? 카고 차량의 적재 용량에 따라 5.5톤 그리고 8.5톤 차량 등으로 나뉘는 것처럼 샤시캡 차량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재량 8톤 그리고 8.5톤 카고와 동일한 구성의 17톤 샤시캡은 앞축에 고하중 엑슬,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윙바디를 장착했을 때 7.5톤 내외 수준까지 인증받으실 수 있고요. 5.5톤 카고 차량과 동일한 샤시캡인 15.5톤 샤시캡은 윙바디를 장착했을 때 6톤 내외 수준으로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중량에 따라서 샤시캡도 카고처럼 중량별로 나누셨던 거네요. 화물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겠네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 톤수 외에도 흔히 상용차를 부르는 장축, 초장축, 극초장축 차로 파비스가 나뉘어져 있던데 차이점이 뭔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톤수 이외에도 흔히 휠베이스라고 부르는 축간 거리에 따라 파비스를 나누기도 합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탑승하는 캡은 모두 동일할 수 있지만
적재함이 들어가는 뒤쪽 샷시 길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축간 거리에 따라서 단축, 장축, 초장축, 극초장축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그 사이 세부 길이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축간 거리에 따라서 이 샷시 길이의 차이가 난다면 그 샷시 위에 올라갈 화물칸들의 길이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축간 거리에 따라서 카고나 탑차, 윙바디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축간 길이의 차이에 따라 차 종류를 나눠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0.2m 크기의 윙바디가 필요하시면 극초장축 플러스 9.3을 보통 구매하시고 9.7m 수준의 적재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극초장축 플러스 8.9m를 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축간 거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각 고객님마다 주로 운행하는 화물이나 주행하는 도로 환경 등 비즈니스 스타일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적재함 사이즈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주된 주행도로 혹은 적재량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축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대신 시내 주행이나 좁은 길에서의 가동력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축이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적은 짐을 싣는 대신 좁은 길이나 농로 같은 험한 환경에서 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재함 사이즈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 적재량과 주행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거네요. 근데 축간 길이에 따라서 샷시 길이가 다양한 건 좋은데 이거에 맞춰서 뭐 캡 궤조라든가 어퍼바디가 잘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럭이라는 것은 차량 특성상 캡 뒤쪽에 정말 다양한 형태로 어퍼바디들이 올라가는 특장 차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축간 길이의 샷시 캡을 통해서 이런 특장 차의 수요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파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축간 거리에서 더 나아가서 특장 작업 시 캡 개조가 용이한 루프 판넬을 장착했고 캡 후방 그리고 프레임 상단 돌출량을 최소화해서 어퍼바디의 캡 간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특장 차 전용 샷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특장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가볍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는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드리는 현대 특장차 5종인 덤프, 프리미엄 냉동탑차, 윙바디, 압축진계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장 차량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샷시와 캡 라인업 구성으로 고객분들의 선택폭을 대폭 늘렸습니다.